프로게이머들의 자충우돌 배틀의 탐험 스타 베네어테 안녕하세요 유도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승원 해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비가 그친 줄 알았는데 또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 피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올 때는 그냥 집에서 베네어테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일요일에도 저희가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신선한 이런 코너가 준비를 좀 많이 한 듯한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있을 때면 또 언제든지 예, 스타 베네어텍이 이 프로게이머들과 함께 찾아가니까 아, 많은 분들이 좀 함께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나 그 뭐 홍준호 선수가 나오면서 막 광고도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게이머하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하고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무려 이번 주 네 번째 손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생겼거든요. 네. 네 지금 마음이 막 떨리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한번 얼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수인가요? 자, 예, 슈퍼 테란 중후반의 지배자 이재호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카메라에 보시고 우리 네. 팬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얼마 전 옹진 스타즈로 이적해온 프로게이머 이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좀 꽤 되지 않았나요? 옹진 스타즈로 이적한 지? 네, 한 몇 달 됐습니다. 네, 이제 적응을 완전히 하셨죠? 네, 워낙 이제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엄청 편안하고 제 집 같습니다. 아, 선수들이, 옹진 선수들이 이제 가끔 나왔었거든요. 뭐 김명원 선수나 김민철 선수나 노중기 선수나 나왔었는데 누가 가장 또 동료애를 많이 보여주느냐. 근데 이적한 지 얼마 안 된 이재호 선수의 이름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재호 선수가 정말 그런 어떤 그 게이머적인 측면에서 마인드 이런 걸 배울 게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들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의 그런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오늘 게임도 게임이지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고요. 일단 제가 처음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재밌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베네어텍이 많이 흥했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그런 사건 못지않게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하나 터트리실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게임을 통해서 아니면 게임이 아니더라도 이재호 선수한테 재밌는 모습을 2시간 동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구성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구성은요. 네. 1부 구성은 몸풀기 게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호 선수의 부정을 확인을 해볼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고수와의 대결 공방 1대1 예, 이렇게 1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처음,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뭐 처음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약간 이 자리가 낯설 수도 있는데 몸풀기 게임부터 저희가 아주 뭐 가볍게 가니까 이재호 선수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각오되셨죠? 네. 가겠습니다. 그럼 이재호 선수가 방을 만들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방이 만들어지면 그때 방제를 불러드릴게요. 네, 그리고 서버는요. 서버는 웨스트고요. 네. 저는 OP 한칸 띄고 MBC 게임 SBA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 자,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 작가분께서 방제를 쳐드리니까 타이핑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조인하는데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호 선수의 궁금하신 점들 이 채널에서 그리고 이재호 선수의 궁금하신 점들을 바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 선수가 이제 첫 번째 경기를 하기 위해서 방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네. 예, 이재호 선수가 직접 방 제목을 얘기를 해주시죠. 네, 방 제목은 이재호 공방이고요. 네. 비밀번호는 이제 1번부터 100번 그렇죠. 예, 차이입니다. 이재호 공방. 공방. 예,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치시고 첫 번째 이제 이재호 선수가 만든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한 분 빠르게 초청을 합니다. 1대1 경기고요. 몸풀기 게임입니다. 서버 네. 이제 웨스트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자, 채널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작가분께서 방제는 이재호 공방 이렇게 타이핑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재호 공방 들어오셨네요. 네. 자, 이제 스타트 하겠습니다. 이그노아. 예. 이그노아 D&D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이디 중에서 L가 L 소문자나 I 대문자가 있으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송 진행을 위해서 이제 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네. 통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출발해 주시죠. 자, 네. 스타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프로토스 씨네요. 예, 프로토스 씨고 이제 비밀번호는 42번이었습니다. 네. 예. 웃으셨는데 왜 그러신 건가요, 이재호 선수? 아, 제가 일단 방송에서 워낙 프로토스전을 많이 지다 보니까 네. 이제 베네어텍에서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프로토스를 한다면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준비를 저희가 또 아마추어 고수분 중에서도 프로토스 분들 많이 참가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아마추어 고수와의 그 시간이 뭐 언제나 두 경기 정도 하는데
한 뭐 두 경기 모두 다 프로토스로 네. 네,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재호 선수를 위해서 이재호 선수를 좀 당황시킬 수 있을 만한 코너들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마음도 편하게 경기를 하되 또 그런 그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셨네요. 아우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이제 선수의 약점을 이런 그 노리는 이런 상황도 좀 나와야 예.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 시청자분들이 아슬아슬한 예, 그런 재미로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돌발 상황이 생방송에 상당히 재밌는 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재호 선수의 그런 면모들을 오늘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채널에서 지금부터 질문을 해주시면요. 이재호 선수에 대한 질문을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재호 선수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호 선수가 이제 팀 내에서 뭔가 이 분위기를 이제 선수들의 어떤 분위기를 좌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예. 그런 거는 일단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다른 팀에서 몸을 담그다가 웅진으로 이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단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되게 적응이 안 됐던 게 일단 연습 환경이나 선수들이나 이제 다 다르니까 적응하는 동안 상당히 좀 기간이 좀 필요했어요. 이제 적응을 하면서 보니까 일단 여기는 되게 연습을 할 때나 언제나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전에 있던 팀에서는 워낙 이제 몇 명 선수들이 이제 워낙 활발하고 이제 시끄럽다 보니까 좀 어찌 보면 산만하고 어찌 보면 즐거운 분위기에서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는 워낙 조용하다 보니 이제 제가 그나마 말 수가 없지만 이제 조금 얘기도 하고 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호 선수가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약간 좀 과묵한 성격인데 네. 거기 가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니까 이게 약간 좀 의아했었는데 이제 이유를 대충 알겠네요 이제는요. 그렇죠. 네. 뭐 노중희 선수도 그렇고 뭐 김명원 선수도 그렇고 김민철 선수도 그렇고 이재호 선수는 뭐 가장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뭐 최고다,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과연 어떤 점들이 이재호 선수가 과연 이재호 선수의 어떤 점들이 그분들에게 그 게이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명훈 선수나 이제 김민철 선수나 이제 팀의 주전급 선수들은 일단 경력은 어느 정도 됐지만 일단 저보다 큰 무대 경험이라든지 이제 경력 면에서는 일단 제가 더 많잖아요. 경험도 네.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경기할 때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나 이제 제가 겪었던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주고 싶어서 많이 줬죠, 도움. 그 전에 있는 팀원들이랑 자주 만나시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이제 휴가 때고 이제 자주 갔었는데 요새는 이제 리그가 있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잘 못 갔어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 정도로 이제 지냈습니다. 휴가 다녀오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어제 올라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집에 갔다 왔죠. 네, 집에만 계셨어요? 네. 제가 집이 부산인데 부산? 네. 제 말투 때문에 부산인 걸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투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이제 그쪽 사투리를 되게 고치기 힘들어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재호 선수는 거의 사투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예. 이런 그 표준어를 좀 쓰세요. 네. 네. 갔다 올라오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제만 뭐 150명이 부산에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 근데 150만 명. 네. 요새는 참 세상이 좋아진 게 제가 네. 예전에 갈 때만 해도 KTX가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번에 올 때는 2시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렇죠. 뭐 KTX를 막히진 않으니까. 네. 네. 시간도 엄청 이제 들리는 것도 없고 직행으로 가다 보니까 네.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요. 편하게 일단 갔다 오셨고 집에서는 이제 보통 뭐 친구들을 많이 만나신 거예요? 동창들 만나거나? 친구들은 일단 제가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때부터 와가지고 크게 친구들을 많이 사귀진 못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게임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친구는 한 명 만났는데 중학교 동창을 만났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이제 서먹해요? 서먹한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 친구랑 이제 재밌게 수다도 떨고 네. 이제 저녁 시간에 만났어요. 그냥 저녁을 먹는데 이제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친구가 이제 소주도 한잔 해가지고 네, 이제 네. 술도 조금 마시고 이제 그날 이제 집으로 갔는데 그 가게에서 어떤 분이 이제 가기 전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렸는데 네.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뭐냐 스타 관련
이제 게임 쪽 기사 많이 뜨는 거의 커뮤니티에 보니까 네, 어떤 네. 분이 저한테 사인을 받았다고 막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네. 네, 그걸 보고 되게 아, 세상 참 좋구나. 네, 네.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되게 아, 신기했어요. 그렇죠. 예. 야, 바로 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유대한 해설이 언제 한번 이제 저희 집에 새로 이사간 집에 예, 놀러 와서 네. 그 지하에 둘이 이제 마트에 한번 간 적이 있잖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마트에 갔는데 어떤 한 중학교도 될까 말까 한 어떤 그 어린 친구와 어머니가 이제 쇼핑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쇼핑을 하다 말고 어머니께서 그 중학생이 될까 말까 한 어머니 그 학생의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이 예, 이승원 해설의 팬이니까 사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사인을 해드리고 이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인가요? 그 다음 날인가요? 네. 예, 그 스타 관련 커뮤니티에 이제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 제목이 원숭이랑 이렇게 그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네. 아니 그게 돌고 돌아서 그렇게 제목이 바뀐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그 학생 그 모르겠는데. 설마 그 어린 학생 설마. 네. 예, 여튼 뭐 그래요. 되게 이제 뭐. 예.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날 예전에 그런 생각도 나요. 홍대에서 네. 저희 이제 중계진 그 막병승 중계진이 잠깐 거닐었던 적이 있는데 네. 바로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어제 봤다. 어제 밤에 봤다. 네. 새벽이었죠 그때. 네, 네. 예, 뭔가 그 시간에 술을 먹을 때를 찾아서 헤매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또 이제 예, 리그의 PD분과 같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이제 바로 인터넷에 올라온 걸 보고 야 행동을 참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반대로 이재호 선수가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연예인이라는 이제 좀 이렇게 딱 봤을 때 좀 자랑하고 싶은 좀 신기하고 싶은 신기한 그런 사람들 예. 만나보셨나요? 아니 아직까지 저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네. 지금 상당히 제가 원래 게임하면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진짜 정신이 없네요. 좀. 그럼요. 예, 첫 번째 경기가 원래 더 그렇습니다. 예,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부종전 끝나면은 몸이 완벽하게 풀려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네. 경기도 집중하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는 부담을 좀 많이 갖더라고요. 아니 결승 무대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면은 네. 이재호 선수가 뭐 연예인분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별로 연예인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네, 저는 딱히 크게 관심이 가진 않더라고요. 게임 말고 다른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전자기기 같은 걸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제 매일 기사도 보고 뭔가 구매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구매도 하죠. 돈이 막 꽤 나가실 텐데. 아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투자 이제 과소비하지 않게 딱 이제 제가 쓰고 싶은 것만 이제 기억해 뒀다가 네. 이제 제가 또 집에서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라 가지고 네. 이제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사고 그러죠. 요즘 또 눈여겨 보고 있는 전자기기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새는 뭐 없어요. 전 이제 가질 예. 건 있어가지고. 네. 게임 팬들은 막 이렇게 디아블로 3가 나오길 되게 기다리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재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전자기기가 나오기를 막 설레게 기다리는 그런 전자기기가 뭐 앞으로 있을까요? 지금 관심 많이 가고 있는. 일단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건 없는데 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새 시대가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게 예, 또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 하잖아요. 예, 전자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첨단 기술을 바로 반영을 하는 이런 기계들이기 때문에 예, 이재호 선수가 이제 전자기계를 쓰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수용할 만한 이런 전자기계가 있다면 어떤 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뭐 상상 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도 뭐 휘어지는 전화기 뭐 이런 것도 네. 있을 수 있겠고 최근에 뭐 삼성 그런 기사 보면서 네. 막 디스플레이가 휘어지고 막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게 봤었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언제 상용화될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예. 이제 직접 나오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예.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 탄성을 가진 네. 기사가 나왔다는 거는 개발이 됐다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그렇죠. 그렇게 막 손목시계처럼 이렇게 차고 다니는 네. 예. 정말 뭐 진짜 그런 날이 야 이게 오네요. 그렇죠. 예, 벌써. 예. 예. 순식간이죠, 뭐. 근데 그런 그 전자기기에 관심 많은 이재호 선수가 항상 얼리 어답터 이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재호 선수가. 네. 야, 섬 쪽으로 지금 바로 견제가 들어왔죠. 예, 퍼날랐어요. 셔틀을 아까 하나 격출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를 생산을 해서 예, 셔틀을 예, 그렇죠. 썼었죠. 네. 언덕을 좀 이용해서 좀 진검다리식으로 수비를 네.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셔틀은 레이스가 이제 상대해 주고 네. 일단 이분이 멀티 체크를 지금 이재호 선수가 잘하고 계시거든요. 6시도 지금 11시도 다 이재호 선수 많이 있어서 네. 털터시 추가 멀티가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게 가장 프로토스가 좀 불리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견제를 줄 거면 완전히 한시를 들어버리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썩 좋은 상태는 프로토스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수의 키가 몇 센치 정도 되나요? 저 키는 신검 받았을 때 85가 나왔어요. 85요? 네. 네. 이재 선수하고 유대현 중에 누가 더 큰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제가 더 큽니다. 저는 한 190대거든요. 네. 자, 됐고요. 그, 아, 노중기 선수가 진짜 노래 잘 부르냐고? 아, 예. 네. 그거 진짜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네. 제가요? 예. 네. 게이머가 안 됐으면 노중기 선수는 본인이 아, 이제 가수가 됐었을 거다. 네. 그래서 중규가 그랬다고 하면 제가 아 그러니까 이 노중규 선수가, 자기 자신이 예 자기 자신이 아.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방송상에서 이제 노중규 선수가 노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게임을 시키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중규 선수와 같이 노래방을 가봤었던 아, 이런 게이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호 선수가 같이 그렇죠. 한번 간 적이 있다. 네. 이주호에게 네. 물어봐라. 그렇죠. 이렇게 자신감을 예, 보여주셨는데 그쪽을 봐서는 썩 그렇게 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예. 네. 어떠십니까? 네. 제가 봤을 때 가수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일반 이제 사람들 중에서는 네. 되게 잘 부른다 느낌보다는 되게 재밌고 신나게 부른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그 노래 자체를 즐긴다 뭐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노준규 선수는 아마 이제 음악을 했을 거다. 예, 게이머가 아니면 아마 열심히 노력해서 뭐 뮤지션이 됐을 거다 같은 뭐 이런 그 느낌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실제와는 좀 과장된 이런 이야기군요. 이분 아마추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공방이신데 아마추어 고수분 아니죠. 공방에서도 이 정도입니다. 네. 너무 실력이 너무 상향이 돼가지고 예. 아마추어 고수분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대박이고요. 그렇죠. 저를 꼭 이기고 말겠다는 진영으로 이제 좀 부르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아, 이겨야죠? 이겨가는 예. 거, 예, 열심히 해서. 그럼 뭐 상품 있나요? 상품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순수한 열정입니다. 예, 그냥 명예죠, 명예. 그렇죠. 예. 내가 이재호를 이겼다. 예. 이재호 하면 또 보통 또 선수가 아니잖아. 이 1011 시즌. 포스트 시즌 다승 단독 4위. 그렇죠.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이런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면은 이분 입장에서도 굉장히 영광이겠죠. 네, 프로필이 진짜 거의 뭐 한 페이지가 넘어가가지고 네.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소개를 다 못 시켜드릴, 못 예. 해드릴 정도로 지금 프로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경기 시작하면은 프로필도 읽어드리고 이러는데 뭐 전체적으로 너무, 예, 네. 너무 많아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예. 네. 어느 정도의 지금 확실한 그 자리를 굳힌 지금 이재호 선수의 이재호 선수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절대 뭐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네. 프로필도 이제 개인 리그 중심으로 돼 있는데 스타리그 2008 16강, 스타리그 08 09 36강, 스타리그 2009 36강, 스타리그 2009 또 36강, 네이트 MSL 2009 8강, 그다음에 이제 스타리그에서 36강 두 번. 네. 뭐 이런 그 프로필이라. 네. 자, 이 이제 어이구야. 상당히 잘하시는데요? 잘하시죠. 요즘 아마추어 분들이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아닙니다. 네, 정말 네. 완전히 지금 이재호 선수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놓고 네. 지금 슬로우 스타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지금 막 멀티 이어가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멀티를 지금 날려버렸어요. 네. 은근슬쩍 3멀티가 좀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그 자원을 바탕으로 네. 야, 이분이 보통이 아닌데요? 네, 걔가 7시 멀티 바탕으로 지금 네. 미네라 박창까지 또 하셨습니다. 예.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무서워요, 좀. 네. 그러니까요. 첫 번째 경기에서 물론 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예. 하지만 이제 첫 번째 경기에서 지고 시작을 하면 그 다음 경기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네. 참 좀 곤란해질 텐데. 자, 일단은 이재호 선수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몸풀 게임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좀 강자를 만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야, 이분이 진짜 보통이 아니네요. 네, 그냥 몸을 단순히 이제 풀기 위해서 예. 두 번째 경기는 준비하기 위한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었는데 네. 어우, 뭐 아마추어 고수분처럼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예. 벌처가 막 그 마인유에서 있다가 지금 터진 이런 그 사고도 발생을 했고 네.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이 정도까지 하는 것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같이 붙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이 화면처럼 되겠지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프로게이머의 빌드라든가 이런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아마추어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좀 어려울 텐데 이 정도까지 하는 거 보면 이분이 게임 성적이 게임 실력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나오셨잖아요. 한번 이재호 선수가 예. 그때랑 지금이 완전 수준이 다른가요? 느낌이 어때요? 상당하신 것 같아요. 네. 야, 아비쳐도 진짜 병력이. 근데 밑에 탱커가 많긴 많아요. 예. 아, EMP.
자, EMP는 잘 썼습니다. 지금 아, 너무 많은데요, 강력히. 예. 지금은 프로토스가 한번 들이받은 거네요. 네. 네. 아, 요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좀 기회를 많이 좀 이재호 선수에게 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네. 좀 이재호 선수가 좀 숨통이 트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그죠? 어, 이 타이밍에 만약에 탱크를 다 잃어버렸으면 그냥 끝날 뻔했어요. 네. 병력 체크를 잘 못 하셨나 봐요. 밑에 탱크가 벽 쪽에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예. 아이고, 병력을 좀 많이 잃으셨고요. 네. 자, 6시에는 막 멀티가 있고, 막 게이트에 늘어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늘어나려고 하고 있네요. 이제 앞마당을 먹고 있고. 예, 병력을 센터에서 아주 그 신출귀몰하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잘 쓰고 계시고, 야, 몸풀기 게임에서 몸 제대로 풀고 지금 시작을 하겠네요. 네, 오히려 이런 이제 경기를 하면서 몸이 제대로 풀리고 경기를 하게 되면 오늘 경기 뭐 다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량 생산을 되게 이제 잘 하시고요, 이분이. 네. 전체적으로 뭐 이재호 선수가 여유를 약간이라도 찾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잘 하시는 분이라 긴장감을 좀 늦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경력 이제 슬슬 많이 모였고요. 네. 160을 지금 넘었거든요. 이제 슬슬 전진할 때가 되신 것 같아요, 이재호 선수가. 네. 자. 자, 프로토스가 이제 멀티가 많은 상태가 아니라 테란에 비해서. 과연 어떻게 막을지. 탱크도 네. 이렇게 많고, 지금 벌처에다 지금 업그레이드도 잘 되고 있고요. 네. 어우, 탱크 진짜 많네요. 자, 이제 예, 한 방을 모았고 네. 이제 프로토스의 스타팅 쪽이 활성화되기 전에 어쨌든 지금 구도는 테란이 나가면은 멀티 한 군데 밀면서 그냥 한타 싸움에서만 이기면 이기는 구도입니다. 네. 아비터가 한 3개쯤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앱도 네. 하나도 안 맞고 막 스탯들도 걸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들어오시나요? 네,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예. 한번 잠깐 좀 액션을 취해보셨는데 네. 병력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큰 예. 변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테라의 병력이 너무 많거든요. 예. 좀 그 깊숙하게 이제 리콜이 못 들어오지 않으면은 정면으로 시간 끌기가 약간 좀 어렵죠. 저 테란의 화력이 너무 세서. 네, 지금 몇 부대인 거예요? 지금 4번까지 지정되어 있나요? 1, 2, 3, 4번? 6번이요. 6번까지 지금 다 유닛이에요? 네. 예. 어이구. 6번까지 다 유닛이면 도대체 이게 몇 마리입니까? 아이고. 예. 아, 컨트롤 하기도 정말 그 힘들겠네요. 자, 여기서 얼긴 했습니다만은 한꺼번에 그냥 한 방에 녹았네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를 잡아간다 싶었는데, 아, 이 프로토스 분이 병력 한타 싸움에서, 첫 번째 싸움에서 좀 대규모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아, 이제는 그냥 순조롭게 밀리는 그림이 나오겠네요. 네, 아, 여기는 뭐 그냥 가면서 쭉쭉쭉 늘 수 있는 그런 멀티가 됐고요. 네. 자, 이재호 선수 첫 번째 경기 약간 이재호 선수가 긴장하긴 했지만, 그냥 완벽한 경기를 이재호 선수가 역시 뭐 주구만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베네어택에서 보내드린 그 몸풀기 게임 중에서 제일 힘들 것 같아 힘든 예 그런 네.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열합니다. 예. 경기가. 자, 일단 이분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미네랄 확장장에 들어오긴 했는데 동선이 네. 워낙 짧아서 그러니까요. 아이고. 커맨드 센터를 날리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확장도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커맨드만 때리다가 쫓겨났어요. 야, 병력도 많이 모으고 있고 업그레이드 잘 되고 있고 멀티는 교전할 때마다 승리를 거두면서 하나씩 늘어가고 네. 정말 뭐 진짜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네.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데미지를 주면서 후반부를 노리는 이런 그 모습인데요. 네.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호 선수가 원래 이제 프로토스전에서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플레이를 해가면서 되게 멋진 경기를 보여준 적도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갑자기 프로토스전이 무너졌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연습을 너무 안 했어요. 아, 왜 다른 연습하셨나요? 저그전 연습이나 일단 저그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저그전도 제가 연습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네. 프로토스전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면서 옛날 거를 좀 버리고 트렌드를 따라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워낙 제가 옛날에 하던 거를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허무한 경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 경기는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 연습은 많이 하셨는데 그 트렌드에 대한 연습을 많이 좀 안 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연습을 안 한 건 아니고 네. 네. 아 그래서 일단 프로포션이 약간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다시 트렌드를 맞춰서 지금 발 맞춰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뭐 몸풀기 게임이 거의 20분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예, 좀 약간 말도 많이 하고 몸풀기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그 첫 번째 경기에 들어오셨던 분의 실력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 몸은 확실히 좀 풀었고 네. 다음 경기가 이제 부종이거든요. 부종. 네. 예, 이재호 선수가 테란 말고 또 어떤 종족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일단 저는 주로 저그나 프로토스를 할 때 테란을 상대로 많이 하고요. 네. 그런 걸 이제 즐겨 합니다. 어, 그럼 이번에는 저그 하실래요? 프로토스 하실래요?
상대 전적 보고 맞춰갈 순 없나요? 먼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저거 할 테니까 테란하세요. 내가 토스 할 테니까 저거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네, 제가 프로토스 돼요. 하겠습니다. 네. 이조 선수가 프로토스 하고 상대방은 어떤 종족을 원하시나요? 테란? 테란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조 선수가 부종 대결에서 프로토스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테란 군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맵은 그냥 파이썬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예, 맵은 파이썬이나 뭐 투온 둘 중에 하나니까요. 자, 이재호 선수가 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재호 네. 선수가 이제 부정전을 할 텐데요. 프로토스로 플레이를 할 테니까 테란으로 자신 있는 분. 네. 네, 이번 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말씀해 주시죠. 네, 방 제목은 이재호 부정전입니다. 네. 부정전. 이재호 부정전. 이재호 부정전. 네, 방 붙여주시고요. 아, 예. 바로 들어오셨는데. 예. 어제도, 네. 어제도 오셨던 분이죠. 네. 네. 야, 자, 일단은 이재호 선수와의 부정을 예. 하실 분이 들어왔고요. 테란을 고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란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테란 골라주시나요? 자, 테란 하셨네요. 자, 스타트 할게요. 네. 자, 비밀번호는 34번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스타트가 됐고요. 자, 테란과 프로토스전 부종 대결이고요. 네. 이재 선수가 혹시 그 배경음악 끄셨나요? 네. 네, 배경음악. 시원하게 또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신나게 우리 경기 한번 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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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재 선수의 프로토스. 그러니까 2시에 위치해 있고요. 상대방 분은 아직 모릅니다. 네. 네, 질문 중에 이재 선수 첫 키스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네. 언제 하셨냐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아직 첫 키스 하신 적이 없다고 네, 하시네요. 그러면 여태까지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없어요. 너무 이제 여기에 바빠서 이제 제가 워낙 한 군데만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다른 곳에 눈 돌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그럼 몇 살 때부터 게이머를 준비를 하신 거죠? 저는 준비한 거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아 저런 게 진짜 매력이 있구나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었고요. 이제 그게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게 시작한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부터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이제 아, 이게 내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이 든 것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일단 제가 하고 싶다고 느껴 그러니까 저거 하면 참 좋겠다 재밌겠다 그런 걸 느낀 거는 예전에 신주영 선수랑 이기석 선수랑 경기하신 거 보고 이제 그때부터 아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졌고 네. 이제 게임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을 했었어요. 되게 어린 나이 때 네. 그럼 시작을 한 거잖아요. 초등학생 아닌가요? 거의 그 정도. 그럼 그때는 이제 즐기면서 했고 네. 이제 제대로 해봐야겠다 한 거는 이제 중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보통 요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예전에 그 선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신주영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네. 예, 뭐 이기석 선수야 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거든요. 1세대 게이머들이니까. 그렇죠. 야, 근데 그 선수들 이 있을 때부터 예, 그 게임을 보고 이제 아 멋지다 나도 저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네. 예, 되게 좀 게임을 일찍 접했네요 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거를 어렸을 네. 때부터 약간 예. 그런 게 있었나요 컴퓨터에 대해서 막 그때는 막 286, 386 막 이랬잖아요 네. 그때도 막 이런 새로운 컴퓨터 그러니까 새로운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었어요 아니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일단 컴퓨터를 처음 접한 게 이제 사촌 형 집에 놀러 가서 그때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컴퓨터가 막 생기면서 네. 이제 컴퓨터 한 대마다 거의 이제 스타가 깔려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은 뭐 일찍 보긴 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딱 이걸로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중학생 때부터 아마 이재 선수가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기를 네. 이제 그때부터 봤고. 네. 근데 딱 하는 자기가 아, 난 소질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니까 아마 이 길을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부터. 제 생각에 제가 소질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단 저는 워낙 이제 많이 해야 하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제가 조금만 안 해도 안 되는 걸 알아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많이 해서 이제 그런 실수들을 줄여 나갔던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해나갔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은. 노력파하신 거네요? 네. 그게 소질입니다. 네. 노력을 네. 그 하나의 그 장르에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소질이에요. 그럼요. 네, 뭔가 이제 한 지 얼마 안 돼서도 갑자기 잘하는 거는 그건 천재고. 네. 예.
그런 그 어떤 이런 특정한 부분에서 자신이 소질을 발견을 한다는 것은 노력을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다라는 건데 뭔가 독특한 예, 이런 경기 운영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예. 가끔 이저 선수가 워낙 그 뭐 안정적인 운영, 뭐 중후반의 경기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드리다 보니까 이저 선수가 가끔 이런 경기도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의도된 플레이인가요? 내가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익혔기 때문에 내가 전략적인 플레이하면 상대방이 좀 당할 거야. 일반 그냥 연습실에서 이제 쉬엄쉬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프로들이 많이 쓰는 빌드를 써보면서 어떤 점이 좋고 이제 상대 입장에서 많이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빌드를 주로 쓰는데 지금은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이런 빌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빌드? 미리 말씀드리지만 베네노텍은 이런 게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TV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의 개인 네. 화면이 방송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건 예. 예. 뭐 보고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보고 하셔도 근데 자유다라는 이런 그 부분이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 네. 날카로운 빌드들은 대부분 안 쓰시는데 그렇죠. 이재호 선수는 뭐 재밌는 선택하셨고. 네. 뭐, 저 선택대로, 그리고 알고도 못 막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예. 뭐 보고 있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전술과 컨트롤 보여주신다면, 뭐, 상대방 군이 많이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 군도 긴장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이재우 선수랑 경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많이 떨리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네. 오늘 제 장비 안 들고 왔으니 큰일 날 뻔했네요. 첫 경기부터. 첫 경기부터 아주 그냥 얼굴 빨개져서 두 번째 네. 경기 언제 시작하냐고 막 저희에게 물어봤겠죠. 예. 제가 집에서 이제 이번에 휴가 때는 장비를 안 들고 왔거든요. 네. 얼마 전부터는 안 들고 가는데. 집에서 이제 심심해서 몇 게임 이제 부정적으로 게임을 하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나가면 그냥 대충 하면은 너무 또 제 자신 답답할 것 같아서 제 장비를 들고 왔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우, 잘하셨어요. 네. 자기 장비 들고 오시면서 예전 그 진짜 그 리그에서 나오던 그런 그 이재호 선수의 면모가 여기 네.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뭐 이재호 선수의 진가 하면은 아무래도 저그전 아니겠어요? 그럼요. 예, 방송을 통해서 이제 뭐 저도 몇 번 아주 굉장히 많은 게임 이재호 선수의 게임을 중계를 해봤습니다만은 저그전만큼은 정말 일품이다라고 이제 느꼈던 적이 많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그 이재호 선수의 저그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 경기는 뭐 1부에 시간이 되면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죠. 네, 2부에도 이제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재호 선수의 명품 저그전을 한번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네, 가져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테란으로 가셨나요, 이재호 선수? 네, 처음부터 테란이 이제 사람 인간 종족이라서 그때 딱 선택을 하고 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선택하게 됐어요. 아, 좀 그 닮고 싶은 그러니까 네. 아 나는 이 선수처럼 이 테란 선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한 게이머가 있었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예. 임요한 선수 걸 보면서 와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전혀 다르신 것 같은데 임요한 선수랑 네.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네.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임요한처럼 하면 못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로 네. 그 옛날 네. 트렌드다 예 네. 그런 얘기인가요? 시대가 많이 지났다. 그럼요.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네. 드랍슛만 핑핑 날리고 예 배럭스에 불 꺼져 있고 이러면은 네. 못 이기지 않느냐 뭐 물론 네. 저는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뭐 이재호 선수 농담을 하는 얘기고요. 예.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베레노텍은 어떤 프로그램이다. 이재호 선수의 개인 화면이 예.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벌처가 들어가고 터넷이 이미 둘러져 있습니다. 네. 되게 신기한 빌드를 쓰시네요. 네. 아, 예, 그럼요. 프리스타일이 많습니다. 수비를 하면서, 예. 그리고 기가 막힌 틈을 찾아내십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은 꽉 짜여진 이런 그 빌드를 쓰는데, 공개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로운. 예.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빌드를 쓰거든요. 네. 예. 자, 피해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경기 시간이 또 길어지겠는데, 네. 이것도. 아마추어 본선이 아니라, 이거, 네. 이 경기 역시나 이제 공방에서 플레이를 저희가 펼치고 있는데, 이분의 실력도 정말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셔틀이 결국 안 죽었고, 예! 네. 왜 안 죽지? 그러게요. 예. 자, 일단 안마당 타이밍은 거의 비슷합니다. 경기를 예전에 데뷔했을 때부터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좀 설렁설렁 하면서, 왠지 좀 그, 막 이렇게 상대방에게 두들겨 맞다가 중반 이후에 뭔가 역전을 하는 네. 그런 경기. 누구였죠? 데뷔전 경기가 이재호 선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워낙 게임 수가 많아가지고. 네. 네. 첫 승은 기억나죠? 아니요. 첫 승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네. 예. 이승훈 선수랑 DI 경기로 아 DI였어. 그게 아니면 이제 준영이 형과 8-1-5 경기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래서 8-1-5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방송으로 봤는지 제가 중계를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기는 하는데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중반에 정말 처음에는 약간 좀 불리했는데 또 혹은 많이 불리했는데 중반 이후에 갑자기 경기를 뒤집는 이런 뒤심이 되게 강한 선수다라는. 그래서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에 저희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네. 예, 마징가 제트 보면 항상 위기 상황이 있고 이렇게 막 두들겨 맞다가 나중에 한 방에 역전을 하는 이런 그 주제거든요, 대부분. 네. 다. 시작부터 막, 그냥 이기고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네. 진짜 마징가 제트는 막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손에 땀을 쥐잖아요. 네. 약간 이재 선수가 그런 경기에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이재 선수만의 그런 그 아주 뭐 미세한.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엄청나게 큰 그런 이재 선수의 매력이 막 발산이 되고 있는 경기들이 많아요. 그렇죠. 의도하신 건 아니죠? 네. 처음부터 뭐 내가 어려운 상황을 의도한 선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항상 네. 유리하게 가려고 하는데, 네. 이게 조금씩 어긋날 때마다 이제 불리하게 많이 가더라고요. 자주 어긋나요. 예. 많이 어긋나요. 대부분 어긋나요. 예. 네. 어긋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뭐 중반까지 넘어가면은 절대 질 것 같지 않은 이런 그 포스를 뽐내기 때문에 또 특이한 타입의 선수죠. 네. 연보성 선수도 한번 그런 얘기 했거든요. 태태전에 이재호랑 하면은 진짜 미치겠다. 네. 네.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랬었어요. 네. 은근 이제 상황을 뒤집는 이런 그 경기 내에서 뭔가 불리한 상황에 대한 극복을 계속.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극복을 경기 안에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지구에 있을 때는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데 과연 이재 선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저도 경기를 할 때 이제 너무 불리하면은 이제 GG를 치고 싶고 경기를 손에 놓고 싶은 상황이 많은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최선을 다하자 막 그런 생각으로 아니면 질 때 지더라도 네, 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불리한 상황일수록 이제 더 신중하고 좋은 판단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경기 중에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황에 대한 경기 상황에 대한 극복이기도 하고 본인 자신에 대한 이제 극복도 경기 내로 하고 있는데 네. 자 테란부는 안 말아먹고 이제 그 탱크로 탱크만 계속 지금 모아 가고 계시고 미나를 먹었는데요. 지금 테란이 네. 예. 자 지금 비슷한 타이밍 월티를 먹었고 예. 자 미저 선수가 정말 뭐 짜릿한 그런 역전승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 이 경기는 뭐 진짜 뭐 내가 너무 잘했다 뭐 이런 생각. 그거는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했던 이제 진영수 선수와 경기가 기억이 나요. 페르소나에서. 네. 그 당시 이제 경기가 처음부터 이제 중후반까지 제가 주도권을 가는 타이밍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끌려 다니다가 어떻게 힘겹게 역전을 했었는데 그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네. 참 뭐 아까 S12가 잔뜩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멀티는 없었고요. 네, 견제가 네. 지금 탱커 위에 보이고 있어요. 예, 저기 자, 또 이 견제를 당하고 있고 아까와 분명히 종족전은 달라 반대가 됐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일단 어떠신가 이제서 상대방 실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면은 예. 제가 재밌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럼요. 아니, 근데 재밌게 하려고 하면서 이재 선수가 이런 또 위기 상황이 좀 닥쳐야 네. 이제 아슬아슬한 맛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아까도 그랬고요. 지금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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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미네랄 멀티를 먹는 시점에 항상 저렇게 견제가 오고. 네. 어, 셔틀은 뭐 죽겠죠. 탱크 한 대가 여기 있어요. 예, 오, 탱크 그냥. 왜 탱크 왜 이렇게 와? 아니, 탱크 미리 대기를 하고 있어요. 세대가. 예. 근데 리버를 못 찍었어요, 탱크가. 네, 아, 이거 탱크 세대여서 리버만 찍었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든요. 뭐, 그래도 SB는 많이 안 잡혔고요. 예. 프로볼을 못 붙였어요. 네, 언덕에 탱크가 이제 포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예. 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탱크는 치워냈죠? 아니요. 예, 도망왔군요. 넥서스, 리버가 잡히고. 네. 네. 넥서스가 만약에 파괴가 된다면 경기가 좀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태연이 미네랄 확장을 또 했고. 네. 그래도 했나요? 예?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태연이 미네랄 확장 없으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없었어요. 아까 네. SCB가 위로 뭐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제가 뭐 잘못 본 건가 봅니다. 일단 멀티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질문사항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한번, 이 모니터도 계속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런 그 질문은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재호 선수 아이디 가지고 있는 이분에 대한 질문은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없는 질문이고요. 네. 방송에 적합한 이런 질문들, 아주 퀄리티가 높은 질문들, 저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네. 예, 하나 해 주세요.
성형을 하고 싶다. 네. 네, 성형을 할 수 있다면 어디를? 저요? 예, 네. 바꿔보시겠습니까? 저는 성형하고 싶은 부위가 없어요. 네, 근데 굳이 한 군데를 꼽자면은 굳이요? 네. 네.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런 쪽에 이제 의미를 많이 두는 네.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네.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외모에 대한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지금 현재 나이신 건가? 딱 지금 나이가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은 게임에만 신경 쓰시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신경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 봐요. 예. 신경은 쓰이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해서 또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쪽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그렇죠. 네, 특별히 뭐 성형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네, 지금 5시에도 멀티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이분도 11시에 멀티 끊겼고요. 아까보다 더 훨씬 고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자, 지금 11시 멀티를 날리긴 했는데, 뭐 이분의 지금 저항도 8시에 또 멀티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계속 멀티를 몰래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SCB가 분명히 올라갔는데, 네. 예, 설마 11시에 커맨드를 지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예, 11시에다가 멀티를 이미 돌리고 있었어요. SCB가 많이 붙은 건 아니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리고 이재호 선수도 멀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5시 멀티 지금 넥서스가 파괴가 됐죠? 네. 예, 이야.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분명히. 타라는 안 나오고, 네. 드랍십만 날리고, 계속 멀티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만 프로토스 선수들이 이전 선수와 경기를 할 때 느끼는 이런 감정이 아닐까. 나오지도 않고, 견제만 다니고, 벌처로 계속 넥서스 깨고. 이럴 때는 그 어떤 팔법이 있을까요? 이전 선수가 생각하는. 확 뚫어버려야죠. 그냥 네. 이런 상황에서는 셔틀 하나 가지고 확 네. 뚫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 자, 앞에 벌처 많이 별로 없고요. 예. 자, 벌처 견제 지금은 큰 의미 없고요. 네, 정면이 위험합니다. 정면. 예. SCB로 뚫렸네요. 예. 예. 아이고, 이분이. 아, 탱크가 좀 밖에 많이 나가 있었네요. 네. 근데 정면이 안 된 상황이라. 자, 뒤로 기창을 이하고 있습니다. 아, 8시 멀티를 지키기 위해서 좀 탱크가 왼쪽으로 나갔었나봐요. 예, 네. 그랬었는데, 이제 정면으로 뚫고 들어오니까, 정면으로 뚫고 오는 병력을 못 막았네요. 기동력의 싸움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테라는 기동력이 제일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전 선수가 아주 빠른 경기 운영 전술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신대한 타격을 줬습니다. 네, 분명히 어느 정도 견제를 당하기는 했는데, 네, 먹어놓은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바탕으로 지금 한방 병력이 제대로 지금 꽂힌 이런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팩토리 지역이 장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제 수비를 하게 되고 앞마당을 다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테란 선수도 이후에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이제 올 텐데 네. 지금 본진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아이고. 팩토리도 지금은 날아갔고. 네. 자, 그런데 공격을 선택을 했어요. 예, 정면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벌처가 좀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예. 아까 그 벌처가 따로 죽었죠. 네. 기지바꾸기를 하겠다 싶으면은 벌처가 좀 있어서 이제 확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예. 자, 진롯이 나오지 않으면은 뭐 탱커 많기 때문에 그냥 밀릴 것 같고요. 테란군의 이런 선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벌처만 있었다면은. 여기 네. 벌처 한 부대 정도가 추가됐었다면은 어차피 펴토스도 멀티가 좀 없는 상황이라. 네. 그리고 8시 정도 이런 선택들은 이제 네. 먼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은 이제 상대가 이제 자원이랑 그런 부분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제 막는데 크게 무리는 없어요. 네. 자, 이거는 나가시는 건가요? 네, 나가셨네요. 예, 네. 나가셨네요. 두 번째 경기도 정말 치열한 경기이긴 했지만 이재호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예. 네. 쉽게 가는 경기가 없네요. 네. 예. 쉽게 갈까요? 예. 아니요, 아니 뭐 그렇게 쉽게 뭐 의도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치열한 경기 하면 되고요. 워낙 경기가 치열하다 보니까 두 경기를 했는데 일부가 거의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러네요. 네. 사상 초유의 사태죠. 그러니까요. 예, 나올 때마다 네. 언제나 이제 베네노텍의 새로운 어떤 그 트렌드를 만들어 주고 가고 있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2부도 정말 어떤 경기가 나올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부에서 봬요.